기도가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총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서울 지역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것인데, 기도할 때에 기도는 가장 효과적인 영향력이서 세계에 퍼질 것이고, 가장 멀리 퍼지는 능력의 권세가 기도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치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들을 맞이하여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되어주사오니 영광 받으시고 여기서 기도하는 기도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살고 서울 지역이 살고 종이가 살고 국가와 민족의 복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복을 날려 주옵소서. 문제와 사건 속에 성적인 능력 속에서 하나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다스림의 역사가 없음을 하면 어렵게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제 우리 교회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국민을 자기의 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좋은 일 편한 일을 승격한 일로 하버지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2020년의 새로운 출발을 만들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이 방법이며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감격과 비슷하오니 기도를 위하여 풀리고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기도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목마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편안하게 하시고 존경받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분들 목사님 장면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성경의 교회들마다 응하는 귀한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목마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서울 지역과의 위에 서서 23개는 열어봐야 서로 주 안에서 교제하며 은혜 가운데 신년 하루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22년 전에 서울 정부협의를 참여하게 하시고 그동안 증액의 장인들과 임원들의 헌신으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복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에는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 협의에게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파수하며 악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친히 감당하고 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번 교단과 총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선자교인 총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선언하신 2020년 비전인 회복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협의에 대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변인 권재 목사님과 25명의 임원들과 5분의 운영이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함과 올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서울지역의협회가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솔선수범하여 하나님의 우아 평강을 드러내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협의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입상의 노예비의 길을 모으셔서 노예 협의를 잘 섬기게 하시고 노예 장님들과 속한 임원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승리로 평강 가운데 회복과 부흥의 2020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구주리사옵고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기도합니다. 평화왕이 되시는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리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저희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는 저희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국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민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이 대한민국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주도자들의 그릇이 판단에서 양쪽으로 갈라지며 자기 주장을 일삼으며 국민들을 돌보지 않고 당리당략을 일삼고 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직 국민들을 바라보는 우리 정치 지도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민족 분단의 비극을 아프게 하여 주시옵시고 통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통일을 위하여 마음과 뜻을 모든 것을 모아서 지혜를 모이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모두가 이 땅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치 단결함을 주님 앞에 보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방법으로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하루속히 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 있으신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선교사님들의 피로 복음을 이 땅에 전하게 하시고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복음에 비친 이 민족이 우리 총회와 GMS를 중심으로 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백사회 우리 총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종준 목사님을 총회장으로 중심하여서 임원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1년간 이 직무를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서 총회가 무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각 기관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두가 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계에 빛나는 우리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귀한 사명, 전도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에 각지에 있는 미래 자립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기초가 든든하여야 집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 교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충신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선지동산 충신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충신이 속히 정상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충신과 서울신학교와 모든 지방신학교에 하나님께서 좋은 인재들을 많이 보내주시며 재정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훌륭한 교수님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충신과 모든 지방신학교를 통하여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의 종들이 많이 배출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